제2회 공상과 대회 발표를 맡게 된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정미경입니다. 저희 조는 KBS 월드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요약, 현황, 문제점 제기, 제안,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은 빅데이터를 통한 KBS 월드의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통한 결과를 통해 저희가 낸 아이디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KBS 월드의 현재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구글 트렌드, 외부 매트릭스 어널리스트, 앱,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같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KBS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분석 기간 동안 상대적 검색 값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의 변화의 추이나 또 여러 검색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구글 트렌드로 6년 동안의 KBS 월드를 분석해 보았을 때 KBS 월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를 하였으나 점점 현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검색 지역 분석 결과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검색 지역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다시 말해서 동남아시아권에 대한 KBS 월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매트리스트 어널리스트입니다. 웹사이트 동시 언급을 분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숨겨진 네트워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빙 사이트에서 KBS 월드와 KBS 스페이스바 띄우고 월드를 검색어를 통해서 KBS 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KBS 월드의 경우에는 일본 도메인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랍권에서도 검색된 결과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랍권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으로서 이런 아랍권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뉴스, 케이스타일, 그리고 아메바 블로그, 야후 일본 같은 곳에서 KBS 월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 케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네이버에서 만든 페이지로서 그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한류에 대한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아메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류에 대한 정보나 뭐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이 개인적인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이트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을 통해서 KBS 월드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면 더 유용한 정보와 빠른 확산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BS 스페이스바 띄우고 월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검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POP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사이트가 상위 검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페이지가 존재를 하지만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KBS 월드 라디오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또 국내에서는 이 KBS 월드를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앱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KBS 월드는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K가 존재를 하지만 KBS 월드 이름을 가진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혼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외부 매트릭스 어널리스트를 통해서 분석해 보게 되었는데요. 총 983개의 검색 값을 가지고 인포그래픽스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총 4가지의 상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3개는 한류스타와 케이팝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이 3번에 있는 피더팩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더팩 같은 경우에는 상위 랭크에 포함이 되어 있고 높은 뷰 카운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국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팬페이지를 만들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을 조사해 보게 되었는데요. KBS 월드 TV 채널 페이지랑 라디오 페이지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지가 존재를 했지만 대부분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식 KBS 월드 공식 페이지에서는 현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그 예능에 대한 그런 사진과 영상이 꾸준히 업데이트는 되고 있었지만 이런 좋아요 수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나 피드백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KBS 월드 라디오 페이지를 조사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많은 나라들 중에서 아랍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랍이 같은 경우에는 글 위주의 콘텐츠 그리고 일반적인 전달성 그리고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위터를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아랍권 그리고 독일권에서도 많이 KBS 월드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아랍권 같은 경우에 라디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랍권은 아까처럼 페이스북 페이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와 연동을 시킨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위터에 대한 총평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중국과 그리고 일본, 그 우리나라의 그 트위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그 나라의 그 트위터가 있지만 활성화가 대부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첫 번째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트위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다른 나라권의 그 트위터가 존재를 하는데 페이스북과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동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서로 간의 그런 활성화가 되지 않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KBS가 이런 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적으로 금지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S 월드가 조금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KBS 월드가 이 중국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중국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웨이보, 그 두 번째는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소호닷컴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KBS 월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KBS 월드를 알린다면 조금 더 빠르고 유용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그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KBS 월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서 피드백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는 그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활용된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KBS 월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KBS 월드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KBS 월드를 콘텐츠 확산의 빅마우스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KBS 월드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PC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아이디어입니다. 이 그림은 그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본 그림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 찾기와 같은 매칭 시스템, 두 번째는 실시간 번역 채팅 지원, 세 번째는 KBS 월드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하는 것, 네 번째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관련 상품 판매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PC 연동 기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구 찾기, 매칭 시스템입니다. 공통된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관심 분야에 체크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드라마 중에서 미래의 선택에 관심이 있고 또 예능 중에서는 뮤직뱅크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뮤직뱅크 중에서 엑소와 이민호를 좋아한다 싶으면 그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주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KBS 월드가 직접 정보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확산과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해내는 효과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KBS 월드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이런 외국인들의 욕구와 또한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국내 팬들의 욕구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번역 채팅 지원입니다. 실시간으로 번역을 채팅하여 국내, 국외의 사람들끼리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의견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중간에서 이런 번역을 해주는 KBS 월드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은 일본 사람인데요. 처음에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중간에서 KBS 월드에서 이런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알아듣고 서로 자기가 아는 한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료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KBS 월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간에 이런 교류를 하고 개성 있는 2차 자료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이런 자발적인 활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KBS 월드가 직접 정보를 주지 않는 그런 자료를 스스로 올림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의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플로 연결되는 이 커뮤니티 페이지는 KBS 월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소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고 또 스스로 이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런 정보 확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관련 상품 팬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글로벌 리퀘스트 쇼 어송폴류인데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엑소가 쓴 모자 그리고 후드 지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스타들이 쓴 그 상품을 팔음함으로써 이 스타들의 그 상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 또한 KBS 월드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KBS 월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KBS 월드 통합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KBS 월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 장소로 모여서 소통하고 또한 더 많은 정보와 피드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 KBS 브랜드 자체를 빅마우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